화엄경을 이해를 하면요, 완전히 다른 종교입니다. 불교가 다른 종교가 돼요. 기독교 저리가라의 적극적인 종교가 돼요. 이 땅에서 그러면 지상 과제가 뭐가 돼요? 육바라밀 구현이요. 내가 육바라밀을 구현하는 게 유마경에서 뭐라고 했냐면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네 마음이 정토라 그랬어요. 그럼 정토 확장이에요. 내가 육바라밀을 닦을 때마다 펼칠 때마다 정토가 확장되고 불국토가 건설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우주에서도 육바라밀이 구현되게 육바라밀의 꽃을 피게 돕는 게 화엄세계를 만드는 거고 정토를 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극적인 대승사상. 그래서 이제 유마경부터 뭐라고 해요? 보살은 여기 열반의 세계잖아요. 열반에 머물지도 않아요. 그렇다고 이 중생의 세계에 머물지도 않아요. 열반의 뿌리를 받고 사바세계에 머물면서 끝없이 육바라밀에 정토를 개척하는 존재. 즉, 생사에도 머물고 열반에도 머무는 존재가 보살이다. 양다리 보살. 이런 발상이 유마경, 화엄경에서 쏟아집니다. 거기에는 그 전에 불교는요, 여성은 절대 성불할 수가 없습니다. 여성이 성불하려면 남자로 한번 다시 태어나야 돼요. 이런 발상을 다 무시하고 여성 그대로 선지식, 여성 그대로 성불 사상이 나오는 게 유마경, 화엄경이. 법화경까지, 대승경전이지. 나중에 법화경까지. 우리 안에 육바라밀의 진리의 마음을 누구나 똑같이 품고 있는데 남녀가 뭔 상관이냐, 빈부, 나이가 뭔 상관이냐. 그대로, 그 마음이 그대로 정토다. 이런 발상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스케일의 발상을요, 문제는 뭐냐면 지금 한국 불교를 포함한 티벳 불교도 다 소화를 못해요. 딱 바리새파식, 지금 불교인들이요, 바리새파식 수행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런 유마거사라면 예수님이 와서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막 승려들 뚝배기 깨주고 싶어지죠. 바리새파들만 보면 이를 갈았던 예수님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뭔 마음인지. 그게 딱 기독교 버전이 유마거사예요. 유마거사가 부처님 10대 제자들 다 박살냅니다. 예수님은요, 바리새파들 다 박살냅니다. 구약에서 신약으로 넘어오는 거고요. 유마거사 때가 소승에서 대승으로 넘어올 때입니다. 비슷해요. 신약이 선포된 지 2000년인데 아직 지금 현존하는 목사님들이나 저기 신부님들 보면 바리새파의 삶을 살지 예수님의 삶을 살진 않아요. 신기하죠? 신약이 선포된 지 2000년인데 아직 천국이 안 왔어요. 정토가 선포된 지 2000년인데 대승도 절은 소승식으로 굴러가고 있습니다. 대승불교를 표방하는 티벳마저 티벳 고승들마저 뭐라고 주장하냐면요. 탐진치는 어차피 의미 없는 무상한 고해의 세계이니까 빨리 버리고 열반에 들자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소승인지 대승인지도 구분 못하게 돼버렸어요. 오히려. 죽도밥도 안된 거죠. 기독교도 똑같아요. 우리는 신약시대를 산다면서 하는 짓은 바리새파 저리가라. 구약인지 신약인지. 성령 받아야 되는데 성경만 따르면 된다고 그러고 불교는 견성해야 되는데 계율만 지키면 된다고 그래서 계율에 딱 계율을 왜 계율을 지켜야 되냐면요. 계율을 지켜야 내가 중생들하고 차별성이 생겨요. 그래야 나의 존재 의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 살라고 진리를 저버리는 삶이 펼쳐지. 삶이 그대로 진리가 되게 하자는 신약 사상, 기독교의 불교의 대승 사상은요. 지금 제가 볼 때는요. 그걸 그 맛을 아는 사람들이 없어요. 거기다 변종 아란, 변종 소승인 선불교까지 나타나니까 지 견성밖에 관심이 없어집니다. 오로지 내 견성 외엔 관심이 없어요. 보살도 같은 거는 학은기나 하는 거다 하고 쳐버리고요. 견성하면 바로 부처된다. 중생도 이끌지 못하는 그런 그 인격으로 견성을 하면 어디다 쓰겠어요? 지만 좋겠죠. 부처됐다고 좋겠죠. 그러니까 애초에 대승이 뭔지 이해를 못하고 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얘기 할때 화엄경을 다루면 늘 이런 한탄이 납니다. 이 경전이 2000년 전에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것도 참 안타까워요.